그랜드 센트럴에 왔습니다. 아, 되게 오랜만에 온다. 한 5개월 만인가? 진짜 진짜 오랜만에 와요. 와, 멋지다. 그쵸? 버스 내렸어? 나 여기 지금 몇 교서 있다. 올라오고 있어? 어디 있는? 곰돌님이 오랜만에 뉴욕에 와가지고 우리 진짜 오랜만에 만난다. 한 2주? 또 2주지? 저번주에 만났을걸? 아니잖아, 저번주에 안 왔잖아. 나 친구들이랑 있었잖아. 아, 맞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한 2주 만에. 바빠요. 사람 너무 많지? 오늘 완전 겨울 같아. 완전 겨울 날씨야. 일로 가야겠네. 초당골에 왔습니다. 저의 페이보릿 맛집. 한식 파는 데인데 진짜 맛있어요. 아 맞다, 런치네? 런치는 또 처음이네 우리? 런치 콤보 처음 먹어봅니다. 오늘은 평일이어가지고 불고기 전골 와있고요. 그 다음에 아, 쭈꾸미 불고기 맛있습니다. 반찬. 와, 이거 오징어 그건가 봐. 너무 오랜만에 먹는다. 뭐야? 아, 이거 같이 먹어야 되는구나, 약간. 이렇게 같이. 여기 밑반찬도 너무 다 맛있어. 이거는 해물 순두부. 참깨. 뭐지? 들깨 참두. 아, 이거 들참. 그다음에 이거 런치 콤보로 나오는 불고기. 그다음에 이거는 완전 한식 그 자체. 한식은 여기가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닭, 불닭? 닭, 닭갈비. 깻잎 닭갈비. 그리고 이거는 쭈꾸미 불고기. 너무 맛있습니다. 내 거는 다 빨간색이야. 나 스트레스 받았나 봐. 어? Thank you. 그리고 이거는 아, 말이 안 나. 명란 계란. 나 어제 잠을 못 자서 말이 잘 안 나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밥을 이렇게 직접 퍼서 주세요. 밥이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어? 명란 마요보다 맛있다. 누룽지 진짜 오랜만에 먹어. 숭늉, 숭늉. 숭늉. 짠, 디저트까지. 약과도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다. 그래, 갑시다. 곰돌님이 뭐 살고 있다고 해서 가는 중이에요. 와, 오늘 진짜 겨울 같다. 오늘 너무 겨울 같아요. 너무너무 추워요. 곰돌님이 꼭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왔어. 페이퍼라는 카페예요. 커피 한잔하고 집으로 갈 겁니다.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 좋다. 여기 여기 호텔 1층에 있는 로비예요. 여기 이렇게 바도 있네요. 오늘 곰돌님은 뉴욕에 왜 왔냐? 오늘 평일이거든요. 곰돌님이 한 달 동안 캘리포니아로 떠납니다. 예. LA, 정확히 말하면 LA. 나는 아직도 캘리포니아랑 LA랑 좀 헷갈려. 곰돌님 일 때문에 LA에 가고 거의 한 달 후에 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날입니다. 오늘이 제일 여유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저도 그렇고. LA에 가 있는 동안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취준하고 그렇게 바쁘게 좀 지내보려고요. 그래서 이게 곰돌님 가방이에요. 엄청 무거워. 짐을 이렇게 많이 들고 가. 미쳤어. 한 달 동안 지내러 가니까. 그냥 안 먹었겠어?
이거 얼굴 보여드리고 싶다, 자기가. 내가 운전하면 안 무서울 것 같아. 완전 지쳤어요. 야, can I get a straw, please? Thank you. You too. 바뀌게. 여러분 안녕. 저는 지금 인터뷰 스크립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를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인터뷰 스크립트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몇 개월 전 일이라고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전 회사 다니면서 제가 배웠던 것들이나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다거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다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냥 공부하려고 남겨놨던 파일들인데 파일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어서 이렇게 보면서 이때 이런 걸 했었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지, 내가 이거를 조금 잘 몰랐었지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썼던 미팅 노트 같은 것도 많아요. 이런 거는 제가 예전 회사 다니면서 썼던 미팅 노트예요. 회의 한 번 할 때 이만큼의 자료가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거의 받아 적기죠. 받아 적기 막 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이거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제 매니저님을 이제 미팅을 하시고 이제 제가 이거를 담당으로 막 적는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제가 이렇게 썼던 노트들도 다 간직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노트 광이라서 이런 거를, 이런 것도 있고요. 미국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방적으로 내가 말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컨버세이션이 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이어링 매니저가 저한테 질문하는 것만 답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나도 또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컨버세이션이 돼야 되는 거, 대화가 돼야 하는 인터뷰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물어보는 거 인터뷰 솔직히 거기서 물어보는 거 엄청 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화형으로 하다 보면 하이어링 매니저도 본인이 준비한 질문 이외의 것을 하게 되니까 더 제 프로젝트라던가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딥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거 답하는 게 조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려울 수 있고 당황할 수 있죠. 그렇게 파고 들어갔을 때의 예상 질문도 미리 준비를 해두면 인터뷰 보는 데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겠죠. 어우, 머리 아파. 맨날 며칠째 이렇게 인터뷰 스크립트만 보고 있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 빨리 인터뷰 보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여러분, 안녕. 저는 운동하러 왔어요, 지금. 되게 오랜만에 이 센터에 오는데 몸 상태가 막 엄청 좋진 않네요, 갑자기. 제가 이번 주에 면접을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 잡아주시기로 한 분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거를 이제 미국 취업시장에서는 고스트 됐다고 하거든요. 리크루터가 고스트 돼버렸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된 거죠. 원래 이번 주에 인터뷰를 꼭 잡아서 하이어링 매니저랑 인터뷰를 보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인터뷰 세팅을 하다가 답장이 없어졌어요. 나가리가 된 거죠. 이런 적은 또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고 그렇네요.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아예 답장이 없으니까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점은 다행히 이제 인터뷰를 준비를 해가지고 인터뷰 스크립트를 다 업데이트를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업데이트된 인터뷰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제 다른 인터뷰를 준비하면 된다는 거. 의외로 이거 인터뷰 스크립트 업데이트하는 게 진짜 되게 고통스러운데 그걸 미리 끝냈다는 거에 안심을 하고,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속상함은 오늘 운동하고 좀 풀려고 왔어요. 다른 좋은 인터뷰 기회가 더 많이 오겠죠. 이번 주 뭔가 힘이 잘 안 나는 주야. 힘내자. 와, 너무 춥다.
때가 있으려나? 여러분 누군지 궁금하시죠? 저희 어떻게 만났죠?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우리 만나게 된 게 외국인 친구. 맞아 맞아.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외국인 친구가 저랑 같이 지금 일하는 분인데 둘이 어떻게 아시죠? 코네티컷 모임 같은 게 있었는데 맞아.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알고 보니까 그 외국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맞아.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이었어. 맞아.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프레드 통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이 프레드. 이 남사친은 뉴욕에서 사업하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공통점은 없지만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꿈을 준다고 해서 만났잖아. 아 맞아요. 이게 참 굉장히 귀한 건데 체류예요. 우와. 네. 이거 지금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아, 네. 아직 안 나온 거라서. 아, 진짜? 이게 태용님이 유학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들. 이게 참 재밌는 게 저는 체류도 살짝 나왔는데 저는 유학생이 아니에요. 어?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민자로 아니에요. 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회사가 발령이 나셔가지고 지사 옮기시면서 가족들이 다 온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처럼 나도 뭐 미국 가서 일하고 싶은데 나도 맞아. 뭐 유럽 가서 유학하고 싶은데 나도 어디 딴 데 가서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도대체 내가 뭐 뭘 봐야 되지? 뭘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특히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맞아 맞아. 특히 올해 대학교까지 한국에서 다니시고서 오신 케이스잖아요. 맞아요. 맞아. 여기는 이 책의 성공 사례예요. 그럼 이 책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했던 거, 뭐 창업 이야기, 강연 이야기 이런 거 다 담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강연 기획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경영대 경제학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 스쿨을 가고 싶어서. 근데 미국은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시골에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나마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학부모들. 왜냐면 학부모 회의 때문에 학교에 오시잖아요. 1년에 두 번씩 학부모 회의 때문에 선생님 만나고 오시는데 그때 맞춰서 학부모들 중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처음 이제 강연을 시작했었어요. 그때 첫 강연이 애플에서 마케팅 부사장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를 계기로 뭐 내가 누굴 불러서 친구들 보고 오라 그러면은 애들이 내가 만든 거 보려고 몇 명이 모였네.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 초대하고 만나고 이걸 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가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직접 얻었던 그런 거를 좀 많이 담았어요. 그런 이제 리더분들의 모임에 초대도 많이 해주셨고 이벤트나 이런 것도 학생들이 많이 불러주셨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하나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좀 글로벌한 분들, 좀 세계에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저 사람들은 어떤 걸 중요시하나 그런 거를 좀 봐가지고 그런 내용을 많이 나눴어요. 우리 또래가 비즈니스나 사회나 리더들이 됐을 때 훨씬 더 글로벌한 시대에서 살 거고 그러면은 유럽이나 동남아나 뭐 이런 데에서 훨씬 더 글로벌한 교육을 받고 그런 리더들을 많이 접한 애들이랑 경쟁도 해야 되고 협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세상을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적었어요. 뭔가 보면서 약간 영감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4년 안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도 많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이 얘기는 들었지만. 네, 맞아.
구체적인 건 못 들었으니까 읽어가면서 아 나는 다음번에 이제 미국 생활하면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메일 주소도 찾기 너무 쉽고 연락했을 때 밥 주고 그냥 커피 한잔 하는 것도 너무 익숙한 일이에요. 맞아요. 사실 여기에 담겨있는 제 경험들 중에 이제 그런 리더분들을 이제 어떻게 만나는지 어떤 전략을 썼는지 전략이라고 말하면 너무 좀 머리를 굴린 것 같지만 나름 머리 굴리긴 했죠. 네. 저 사람의 텐션을 어떻게 잡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아. 그런 걸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사실 여기 이제 혜진님 채널이 저는 되게 그러니까 저랑 되게 다른 이제 프로필 의견이라고 할 텐데 저는 7살 때 왔어요. 그래서 근데 저랑 되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온 시기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서 근데 저는 사람들한테 저 같은 사람도 있고 혜진이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게 좋겠다 생각했어요. 맞아, 맞아. 여기 파트 아 파트 좋아한다? 세상을 보다 소개하다 연결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잘 읽어볼게요. 한국 잘 갔다 오고요.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갔다 왔을 때 새 책 아 그... 맞네요. Sometimes life can be tough And you feel like you just had enough When you're thinking everything has gone wrong Just remember that I'm here to cheer you Yeah. I wanna pick you up from the ground Let you know that I'm always around